예,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컴퓨터를 가지고 우주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주 안에 뭐 은하나 별이나 또 이따가 뭐 강의 때 나오겠지만 뭐 거대 블랙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컴퓨터로 만들어 보는 연구를 하는데, 사실 우주를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실험을 한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가서 만져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은하가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해볼 수도 있는 게 아닌데, 컴퓨터로 해보면은 우리가 물론 진짜 실험은 아니지만은 비슷하게나마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모형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렇게 검증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되게 독특한 그런 연구를 할수 있다라는 게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컴퓨터로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실수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오류 같은 게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물리 모형을 완벽하게 해서 넣는다고 하더라도 컴퓨터가 그걸 잘못 받아들이면은 오류가 날수 있고, 사람이다 보니까 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코딩하다가 뭐 실수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때문에 통상 뭐 제대로 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리려면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돌리려면 한 수십 번, 수백 번씩 이렇게 고등과학원 같은 데서 하시는 그런 큰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뭐몇 달씩 걸리죠. 제가 하는 거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며칠, 몇 주일 이 정도로 해야지만 대학원생들이 졸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런 시뮬레이션도 하고 있습니다. 정통적인 물리학, 천문학 또 우주론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커뮤니티 안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검증을 받고 가장 많은 확인과 실험 절차를 거친 우주론을, 과학자니까 그거를 믿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그거에 기반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빅뱅 우주론, 뭐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말하는 표준 우주론, 스탠다드 빅뱅 시오리 혹은 람다 CDM 모형을 믿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그거를 항상 마음의 염두에 두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뭐 아직은 그 부분도 뭐 가능은 하지만은 이제 검증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다중 우주론 같은 경우는 우리 우주 외에 다른 우주가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건데, 우리 우주 밖에 있는 거니까 전혀 관측도 안 되고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은 아직까지는 상상의 영역에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게 만약에 나중에 뭐 수백 년 지나서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다면 그것도 이제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모형 중에 하나가 될수 있겠죠. 지금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암흑물질이든 암흑에너지든, 특히 암흑에너지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우주에 있어야 될것 같다라는 거를 하나 잡아놓고,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름을 하나 붙여야 되기 때문에 암흑에너지라고 붙여놓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플레이스홀더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적절하게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약간 일단 자리를 맡아놓은 거, 그런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그거의 실체랄까, 암흑물질도 마찬가지지만 실체랄까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불과 암흑에너지나 같은 경우에 우리 주류 현대 우주론에 반영이 되기 시작한 게한 20년, 25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실체가 뭔가를 대답드리기는 좀 어렵겠고, 네, 그렇습니다. 암흑에너지가 되겠죠. 지금 강연에도 나오겠지만은 지금 우리 우주를 표준 빅뱅 모형을 고안을 하고 그거를 발전을 시켜 나갈 때 우리 우주의 전체 질량 에너지에, 우리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 질량 에너지의 70%가 암흑에너지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그70% 에너지를 물질을 설명을 지금 못하고 일단 이론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의 실체가 뭔지를 해결을 하는 게 가장 큰 과제라고 말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연구하는 거는 사실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를 직접 이렇게 뭐 실체를 규명하거나 그런 일은 아닌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우주 안의 구조들, 은하나 거대 블랙홀 이런 것들이, 뭐 별, 이런 것들이 생기는 과정을 시뮬레이션 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가장 큰 미스터리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종학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대 블랙홀. 거대 블랙홀이 이제 관측적으로는 널리 알려져 있고, 뭐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이걸 통해서 관측도 여러 차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개 있다는 게 알려져 있지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모형이, 이론적인 모델이 아직 확립이 돼 있지가 않거든요. 그걸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있으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게 제대로 만들어지는지, 우리 현재 우주에 만들어지는지 이 과정을 보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아마 제 연구 분야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대 블랙홀이 어떻게 생기고, 처음에 씨앗이 시드가 어떻게 생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어떻게 주변의 물질들을 조금씩 빨아들이면서 뭐 가스를 빨아들이든 별을 빨아들이든 아니면 뭐 암흑물질을 빨아들이든 빨아들여서 어떻게 자라나가는가를 이제 묘사를 하는데, 시뮬레이션 상에서 그 묘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리적인 모형을 우리가 이제 집어넣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컴퓨터가 한번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되는지 한번 알아봐 주겠니?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컴퓨터에게. 그러면은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집어넣었던 물리적인 모형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직간접적으로 검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블랙홀의 성장 과정을 알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 과학적인 거 말고 딴 거 얘기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뭐 이렇게 육감이나 직감이라는 거 이야기하잖아요. 학자들도 가끔가다 직감 혹은 뭐 gut feeling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지는 모르지만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느낌이 아니라 내 그 몸속에서 내 내장 속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느낌적인 느낌.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분들도 있고,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잘은 모르지만, 혹은 뭐 흔히 이제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육감이나 직감 이런 것들이 그 사실은 무슨 뭐 생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모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설명이 되는 것도 아닌데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어제 밤에 잠을 자다가 해봤습니다. 아니,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것은요, 저와 김영도 교수님께서 준비한 부분은 우리 우주의 물질과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그 실체가 무엇인지, 혹은 이 두 가지 요소들이 우리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 우주론 하는 분들, 천체 물리를 하는 분들의 시야 속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그 관측적인 근거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홍도 교수님께서는 그 얘네들을 이론적으로 현대 물리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지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관심이 있는 분들이 들으면, 제가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카오스 재단에서 올려놓은 이렇게 비디오를 조금 봤는데, 아직까지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들, 그러니까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의 그 관측적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이 파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물리적인 사고를 했는지, 그거를 제가 조금이라도 보여드릴 수 있을까 해서 간략한 물리적인 토막상식 같은 것들 이렇게 넣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소개도 썼지만은 뭐 제가 항상 그걸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만 하다가는 연구를 못할 수도 있지만은, 항상 좀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다른 시각에서 보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시각, 모든 사람들이 하는 연구의 관점이 아니라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항상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려고 일단 노력은 하고 있고요. 뭐 그 결과로 얻어진 적은 아직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제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 어떤 과학 분야든 연구하는 학생들이 그런 시각을,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